사진은 그 몽골이에요. 거비. 네, 그때 제가 이게 언제 왔었지? 2017년인가? 17년 여름에. 네, 그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바디 프로필 찍은 거는 12월 1일 날 찍은 거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없고 누구나 다 가능한 건데, 이게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것만 먹으면 빠져. 이런 제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이것만 먹으면 빠져. 추가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노력을 어떤 식으로 옆에서 보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을 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은 말이 많아요. 이 살이든 사업이든. 코로나라서 못하겠어, 바빠서 못하겠어,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 네. 근데 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살을 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라도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할 거야. 네. 생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적금하고 저금하고의 차이를 아세요? 적금하고 저금하고. 저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남는 걸 갖고 하는 게 저금이고요. 적금은 일단 내가 쓰는 거를 월급을 받아서 빼놓고 써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 근데 내가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들 거야 하면 20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을 빼놓고 150만 원을 갖고 생활을 해요. 하지만 나는 50만 원씩 적금을 할 거야 라고 하면 200만 원을 받아서 150만 원을 쓰고 요번 달은 좀 남았네, 50을 적금하고 요번 달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겼어,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10만 원만 적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내가 사업이 우선이고 다이어트가 우선이다 그러면 이거를 빼놓고 다른 시간을 즐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드라마를 항상 봐야 돼, 근데 나는 운동을 먼저 할 거야, 그러면 운동을 한 다음에 드라마를 보겠죠. 근데 드라마가 우선이다, 그러면 드라마를 보고 남으면 해야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 보고선 끝나니까 11시야, 씻으니까 12시야, 에이 오늘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달을 향해 쌓아 빛나가도 별이 될 테니. 달을 향해 탁 쌓여. 안 맞았어 달이. 달 주위에 머물겠죠. 그러면 어쨌든 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요. 살을 빼는 과정, 운동을 하는 과정, 사업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결과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는 건 그 안에 나만의 노하우와 나만의 습관과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고 하는 과정에서만 생길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도전하고 해봐라. 해봐야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 아니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뉴트리아이트 사업을 하고 있고 아미 사업을 하고 있고 바디키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바디키를 해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안 빠져? 내 친구 해라 그랬는데 안 빠져. 아이, 뉴트리아이트 안 빠지나 봐.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게 생긴대. 근데 그게 있어요. 사업가들은 먹었는데 안 빠져.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서 뛰어서라도 빼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나니까. 네. 왜? 내가 결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쉽게 뺐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수많은 걸 해봤어요. 저는 엄청난 많은 걸 해봤어요. 근데 살을 빼는 건 쉬워요. 솔직하게 안 먹고 운동하면 빠져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요요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와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60kg였어요. 군대 가서 살이 쪘어요. 나올 때 80kg로 왔어요. 그러고선 70kg로 뺐어요. 그 다음에 찌니까 90kg가 돼요. 그러고서 다시 뺐어요. 70kg로. 그 다음에 뺐을 때 100kg가 돼요. 네. 요요가 오는 거는 더 와요. 그럼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인데,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얼마야? 얼마야? 그걸 물어봐요. 근데 그게 저는 그래요. 이 바디키는 아침 점심, 아침 저녁에 대용식을 줘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그럼 아침 저녁을 여기서 내가 산 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족들끼리 항상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 챙겨 먹기 솔직히 힘들어요. 이거로 대신 챙겨 먹으면 오히려 더 싸대는 거예요. 왜? 저녁 때 치킨 하나 시켜 먹어도 2만 원이에요. 저녁 때 어디 가서 뭐 먹어도 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게 70 얼마인데 두 달 프로그램이니까 대충 따지면 한 6-7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침 저녁이. 그럼 이게 더 싸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저거는 리더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비싸네 뭐해네 따지지 말고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내가 변화해야지 사업이 성장한다고. 그러면 내가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와요. 저희 초창기 때 그 주제요 탑 스폰서님 주제요 박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궁금하게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뭘 팔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다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내가 궁금하게 하라. 전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아서 다이어트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살이 빠졌어. 그럼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너 어떻게 살겠어? 다 물어봐요.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네. 거기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선보여. 야, 나 요번에 나 다이어트 한다. 나 요번에 비키니 입는다. 나 요번에 바디 프로필 찍는다.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피해서라도 하게 돼요. 그게 약속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으실 분은 스튜디오를 먼저 돈을 주고 예약을 해요. 그럼 포기를 못 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지막 한 2-3주 남겨놓고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아 하기 싫은데? 이랬어요 솔직히. 왜냐면 살이 빼는 과정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체지방을 확 감소를 해야 돼요. 체지방을 확 감소를 하려면 이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운동하고 살이 빠지는 거는 되게 쉽게 해요. 근데 이 피부층을 얇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를 그 전에 두세 번을 해봤는데도 포기할까 했는데 이미 40만 원을 냈는 게 어떻게 해요. 네. 집에서 쪼그라게 생겼는데 바다 부장님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래갖고 또 하나는 이 바디캡 프로그램이 나온 지 지금 십몇 년이 됐어요. 아미 바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십몇 년이 됐고 검증이 됐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디캡 웹이 있거든요. 그 웹에 매일매일 운동할 거를 알려줘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 동영상도 보내주고요. PT쌤이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럼 그거 보고 쫓아있면 돼요. 근데 안 해. 쫓아서 안 해. 저도 했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쫓아서 하는 거 동영상 한 5개, 6개씩 매일 보내줘요. 5개, 6개를 매일 한다는 건 저도 힘들어요. 근데 쫓아하면 빠져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빠지고 나서 좋았던 점은 뭐냐. 첫 번째, 제가 6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혈압약을. 혈압약이 제가 혈압약을 먹게 된 계기가 바다 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 술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술 먹고 혈압을 재면 180, 190이 나와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다 죽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 혈압약을 먹으면서 술을 끊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140, 혈압약을 먹어야 140이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먹고 있었는데 저는 혈압약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혈압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 혈압약 끊어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미를 만나고 공부를 하게 돼서 알게 된 게 뭐냐, 혈압약은 절대로 혈압을 낮게 해주는 약이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혈압을 그냥 낮춰주는 거지 그 병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혈압약, 혈압의 이 고혈압의 기본은 뭐냐, 내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에서 쌓여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으로 고친다? 못 고쳐요. 그러면 내가 진짜 고혈압을 고치고 싶다 보면 내가 먹는 걸 조절해야 되고 내가 식습관, 행동하는 걸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낮아요. 근데 저도 혈압약을 끊으려고 할 때 책을 읽었던 게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은 뭐냐면 약을 팔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로비를 하고 의사들을 키워내요. 그래서 의사들을 자기네 약에 맞춰요. 이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감기로 병원에 갔어. 근데 약을 받아. 근데 위장약이 있어.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없으시죠? 감기로 진찰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요. 그러면 약봉투에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이 써 있어요. 그걸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장약이 있어요. 아, 나는 왜 감기인데 왜 내 위를 걱정해 주지 의사가?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감기약의 부작용이 이 감기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쓰려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또 줘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약을 줬는데 이 약 때문에 다른 병이 생겨서 또 다른 약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을 그러니까 사람은 내 자신에게 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자꾸 약을 먹잖아요. 그럼 이 기능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몸에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막 그냥 좀만 아파도 약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영양소를 먹어서 뭐 우선 면역력을 키워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다사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예전에 열이 막 이 정도로 오르고 막 토하고 매 항상 똑같아. 1년에 한 번 감기 몸살 때부터. 근데 뉴트리아이트 아메이 만나고 나서 그런 게 지금 6년째 없어요. 한 번도. 저희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저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세요? 물집 생기는 거? 야말 봉지 이름이 뭐지? 무슨 부유 이제? 이거 어스코치 뜻이죠? 대상 보지. 대상 보지 이게? 네. 그게 면역력이 낮아지면 올라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이 이런 데 나는 게 아니라 입술에만 났었어요. 그래서 입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와요. 조금만 피곤하면. 근데 그게 지금 3년째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피곤하면 저랑 똑같이 여기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소를 채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하고 나서 좋아진 거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원래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되게 높았던 사람인데 사업의 실패, 모의 실패,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서 계속 낮아져서 나중에 뭘 하게 되냐? 나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 거기서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풀어. 딴 데 풀 데가 없어. 답답해. 계속 먹어. 밤새도록 먹어. 여기 막 여기 넘어올 때까지 막 진짜 와 이거 하나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그때까지 먹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커튼을 다 쳐요. 깜깜하게 해놓고 테레비 하나 딱 틀어놓고 옆에 과자 딱 틀어놓고 이 생활을 했었어요. 사업의 실패로 여러 가지 실패로 빚이 지고 이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바다 사장님 만났을 때가 처음에 연애하고 처음에 초창기 때 연애했을 때가 다섯 번의 사업 실패로 좀 많이 망가져 있을 때 이제 바다 사장님을 만나서 바다 사장님한테 좀 힘을 얻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초창기 때 SP를 이 세미디톡스로 SP를 봤어요. 저희가 바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 다이어트 빠진 거 사진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눈이 가 좋아. 설명을 해주고 세미디톡스를 갈아요. 그러면 두 달치를 사면 60만원, 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두 달치를 간 거를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갈아갖고 팔았었어요. 계속 갖다 주고 팔고 갖다 주고 팔고 계속 이렇게 처음에 고객을 만나고 사귀고 신뢰를 얻고 그렇게 해서 SP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처음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3일째, 15일째, 35일째 그리고 뺀 후에 있는 게 158일째예요. 그러면 6, 5, 6, 3, 5, 15, 5달 정도 된 거죠. 처음에 다이어트는 저는 바디키로 하지 않았고 세미디톡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 내 몸이 다 망가져 있는데 영양소를 넣어도 흡수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 몸을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내 몸을 깨끗하게 치유를 해놓고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디톡스로 내 몸을 청소하는 거를 저는 세 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거를 섭취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프로틴과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이 세미디톡스 안에는 WS건 뭐건 다 들어있어서 다른 건 안 먹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WS 드시고 계실 거고 식사하실 거고 그러면 아침 저녁을 세미디톡스로 먹는다? 이거 세미디톡스 한 통에 한 10만원, 11만원 나오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먹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끼 6천원 꼴밖에 안 돼요. 근데 밥은 밥대로 먹고 WS는 WS대로 먹고 뭐 빵은 빵대로 먹고 군것질은 군것질대로 먹죠. 근데 그거 다 끊어. 다 끊고 이것만 먹는다? 오히려 저희는 이게 더 아꼈어요. 그래갖고 7개월 동안 총 18kg를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디톡스를 먹으면서 추가로 먹을 제품이에요. 나중에 디톡스를 먹고 나서 다 뺐어. 그 다음에 유지할 때 먹었던 거예요. 그 유지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서 슬림팩 챙겨 먹고, 렌즈팩 챙겨 먹고, 아세로라 C 챙겨 먹고, 유산균 꼭 챙겨 먹었어요. 이거는 꼭 챙겨 먹고, 저 파워블로 키토산은 뭐냐? 지방을 흡입을 해서 배출을 시켜줘요. 내 몸에. 저 키토산은 그 갑각류라고 그래요. 꽃게 같은 거, 그런 껍데기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그 몽골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당나무 즙을 제거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드스가 진짜 같은 드스인데. 저도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당나무 즙을 아 19년. 당나무을 제거했어요. 당나무. 당나무는 뭐냐? 그 간에서 이제 쓸개질이 이제 나오거든요. 당나무 즙이 담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담아주는 곳이 이렇게 당나무이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냐? 그게 이제 지방을 녹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도 간에서는 계속 배출을 해요. 근데 이거를 담아두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제거 수술을 했는데, 제거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간에 이제 지방을 녹이려고 담낭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에 부담이 줄 거고, 또 지방을 녹이는 성분이 이 낭에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덜 나올까봐. 그래서 렌즈팩에는 뭐가 있죠? 렌즈팩에 어떤 거 어떤 거가 있는 거 아시나요? 아부다블 아부다블. 오메가 거기 탄좀아 밀크시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렌즈팩을 챙겨 먹었던 게 밀크시스를 간에 좋은 거, 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챙겨 먹었던 거고, 파워블록은 이제 지방을 분해를 잘 못할까봐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트를 하고 슬림팩으로 유지를 계속 해오다가 두 번째 다이어트를 초간단 다이어트로 했어요. 초간단 다이어트는 뭐냐면 그 방송에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책으로 낸 거를 아메이로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한 건데 3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3주 동안 하는데 비용이 30얼마밖에 안 들어요. 근데 힘은 좀 더 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단식이 들어있어요. 24시간 단식이. 24시간 단식을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사람이 좀비가 돼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굶어야 되는데 진짜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걸을 때 이러고 걸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뭐가 있냐. 이 효과는 뭐냐면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탄수화물을 자꾸 먹고 포도당을 자꾸 이제 섭취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방을 이 뭐라 지방을 녹이는 성분을 자꾸 떨어뜨려요. 근데 그거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빠졌죠. 3주 동안 4kg이 빠진 거예요. 체지방이.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바디 프로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살을 쭉 뺐다가 살을 쭉 빼고 나니까 이 근육이 많이 줄어서 근육을 채우려고 하다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77kg까지 다시 쪘어요. 그래갖고 다시 시작을 한 게 요번에 이제 바디키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요만큼을 뺀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 원래는 8주 프로그램이에요. 8주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물건을 사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때 보시면 체지방이 엄청 많이 빠졌죠. 지금 체지방이 한 8kg 정도 빠졌는데 사실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빼기는 진짜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디 프로필 찍으러 갔을 때 모습이에요.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좀 해야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 저 후에는 이제 한창 이제 막 몸, 저 때 어땠냐면 지금 그런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한 1kg, 2kg 걸으면 손가락 부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주위에 뉴트리젠 먹고 있거든. 아 그럼 진짜 좋은 거예요. 주위에 막 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걷는데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이 손발이 붓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걸으면. 그럼 반지가 안 빠질 정도예요. 맞아. 그게 몸에 염증이 심한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바다 사장님하고 산책하려고 1, 2km 걷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이만해져요.
그래서 커플링 안 끼고. 네, 그래서 커플링을 빼고 가는 스타일. 내가 바로 이거. 이 살에 커플링이 이렇게 묻힌다는 느낌 아세요? 이게 이렇게 부어갖고. 아파. 네, 그래갖고 저때 그랬었고. 많이 달라 보이죠? 예. 그리고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은 진짜 없어요. 예. 왜냐면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져. 진짜 많이 빠져. 머리카락이. 다이어트를 하면.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저 예전에 다른 다이어트 했을 때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휑했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 그래도 많이 찼어요. 고비. 여기 많이 본대죠. 그 캐시미어 그 고비 가루 네, 거비예요. 네.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18년 된 많이 달라 보이죠? 저도 했어요. 누가 특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나 바다 사장님도 3%부터 시작한 거고 저나 바다 사장님도 다 이랬어요. 둘 다 이랬어요. 바다 사장님도 조금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 좀 이렇게 보름달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뱃살 많아. 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도전하세요. 그리고 바닥에서 안 일어나려고. 내가 지금 거야. 하도 안 일어나니까. 다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품 하나 하고 그리고 1분 스피치 하고 그리고 마무리 칠게요. 네. 요